반갑습니다. 2019년 8월 4일 일요일 개요일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해년이고 신미월의 개요일이고요. 신미월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8월 8일 새벽 4시 12분부터는 임신월이라고 하는 원숭이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8일 새벽 4시 11분까지는 11분 59초까지는 신미월입니다. 네, 미월이 좀 기운이 세요. 왜냐면 이제 신미라고 하는 이 기둥 자체가요. 이 신이 요 기둥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은 이 미라고 하는 기둥은 신금 입장에서는 쇠지가 되거든요. 쇠라고 하는 거는 걸록, 제왕, 쇠라고 해서 힘이 세요. 예,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센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신미월은 굉장히 기운이 센 달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미라고 하는 것은 갑목과 계수가 임묘한다고 그랬습니다. 힘듭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기운을 내십시오. 이번 달 힘드셨던 분들은 7월 말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8월 8일 새벽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사주적으로 볼 때. 이제 볼게요. 기해년의 신묘월의 개요일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무엇이 떴습니까? 계수가 떴죠. 계수가 떴고 아까 말씀드린 이 미에서 개수가 또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시작을 할 텐데, 이제 항상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일간이 뭔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 링크 눌러보시면 본인의 일간을 알수 있는 방법하고 만세력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수 있는 링크가 항상 기본 두 개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모른다고 막 저기 항의하지 마시고요. 가끔 문자 들어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 힘 빠집니다. 자, 갑목입니다. 아, 칠판 잘안 보이시죠? 당길게요. 예, 갑목일간 분들, 갑일간 분들은 어떤 날이 되냐면 갑목에게 계수는요, 인성이 됩니다. 수생목이기 때문에 인성이고 정인입니다. 정인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적인 계약이라든가 뚜렷한 결과물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노력은 하죠. 당연히 갑목분들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이고 기획이자 창작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창작 기운 위로 쭉쭉쭉쭉 뻗어 올라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뚜렷한 결과물이 오늘 없어요. 왜냐하면 태지에 앉았기 때문에. 예, 절태양의 태지이기 때문에 태는 아이벨테를 써서 태지라고 합니다. 예, 뭔가 탁 떨어지는 결과물이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지이기 때문에 예, 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자, 을목분들 볼까요? 음일간이잖아요, 을목분들은. 근데 이제 음날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편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절지에 앉았습니다. 절지란 말은 절태양의 절지거든요. 끊어지는 마디 절자예요. 근데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것이 끊기지만 또 다른 것이 또 최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죠? 학업이라든가 수험 생활이라든가 장수생 생활을 중도에 이제 아나 그만할래라고 중도 포기를 하신다거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본인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장사를 접는다거나 예, 학과를 전향한다거나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화하겠습니다. 정화 일간 분들은요. 아, 정화가 아니라 병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병화입니다. 병. 병자일주라든가 뭐 병인일주라든가 이런 병화입니다. 병화일간은 이게 계수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지는 죽을 사자를 써서 임묘지보다 저는 좀안 좋게 봅니다. 내가 잠깐 줄을 놓치는 겁니다. 강아지 줄을 놓는 것처럼 줄을 놓는 날이고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염세적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재취직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요즘 돈이 안 모일까? 이렇게 직장에서 왜 이렇게 나는 인정을 못 받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세적이라는 것은 자기 일이 잘안 풀린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그렇잖아요. 배가 부른 사람들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추구하진 않죠.
뭔가 결핍이 있어야만 고하러 간단 말입니다. 사람의 심리상. 그래서 병화분들은 오늘 뭔가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이라서 다행이죠, 그나마. 자, 이제 정화분들은 어떨까? 글자 잘안 보세요. 한번더 쓸게요. 정화분들은요, 개수가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사업장이나 직장이라던가 혹은 주변, 꼭 일하는 일터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뭔가 없는 소문, 나쁜 소문, 이런 소문들은 사실 발이 좀 달려 있어요. 나쁜 말로 찌라시. 이런 소문들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정화분들 이 글자가 아시겠지만 대못을 좀 닮았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분들은 상처 입으면 되게 오래 가요. 정화분들은.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뒷말이 내 귀에 들어오거나 내 메신저로 전달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일간 분들은요, 이게 정제가 됩니다. 재성이거든요.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지울게요. 자, 무토분들 입장에서는 개수가 정제가 되고,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아, 오늘 사지 맞네요. 금전적으로, 금전운이 좀 좋지 않아요, 오늘. 사지가 내가 줄을 탁 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빌릴 만한 것도 없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날에도 제가 지금 일간 운세 미리미리 올렸잖아요. 며칠만이라도 미리 올려놨으니까 하루라도 이 운세를 보시는 무토분들은 금전 확실하게 여러 군데 돈나무 좀 심어 놓으시고요. 빌릴 만한 곳 있으시면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시기 좋습니다. 급한 돈. 사람 살다 보면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제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 일간분들은요, 이게 편제가 됩니다. 개수가. 저도 개수를 양쪽 사이드에 어깨에 올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편제가 장생지에 앉았습니다.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예, 신유술의 유기 때문에 이 유라고 하는 건 가을의 글자거든요. 뭔가 결실을 이제 탁 하고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희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유술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추수하는 글자거든요. 금전운이 좋습니다. 특히 또 남자분들에게는 이성운이 들어옵니다. 이 유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물상으로는 술 항아리도 닮았고, 그리고 신유술의 가운데 글자이기 때문에 인기 글자거든요. 이성운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경일간 분들은요, 개수가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본인이 당연히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 없죠. 꿈과 야망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킵니다. 약간 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신금입니다.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식신입니다. 식신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걸록은 록이라고 해서 자식과 자신의 일이 굉장히 잘 풀립니다. 내 일도 잘 풀리지만 자식 일이 또잘 풀리는 아주 괜찮은 겹경사입니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죠, 자식분들의. 자, 이제 임수분들입니다. 임수분들은요, 이게 겁재가 되거든요. 같은 수지만 얘는 이제 음량이 달라요. 그래서 겁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가족이 감추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나한테 별로 솔직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사람을 몰래 만나고 있다거나. 특히 이성관계 분들, 특히 임수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인데,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좀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수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일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같은 개수죠. 개개잖아요. 이걸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은 친하다는 뜻도 있어요. 예, 가족이나 뭐, 아주 주변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가족, 주변인이 병원에 가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보는 운이 응급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게 될 수도 있지만 약국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병지라고 하는 거는 그 아픈 병자이기 때문에 소화제를 사러 간다거나 습진약을 사러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벼운 거.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제가 적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부분일 수도 있죠. 이게 병지에 앉은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뭔가 응급실 실려 간다.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봤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주말 운세를 제가 다 올린 셈이네요.
네, 신미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정화 9일, 을목 3일, 요 관계 지나갔고, 기토가 18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기 안에 있고, 8월 8일 양력으로 새벽 4시 12분 딱 되면은 이제 이 임신월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요 4시 11분까지는요, 신미월입니다. 그때까지는 신미예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텍스트 형태를 보시기 위해서는 제 카페로 오시면 되고, 네, 좀더 엘리트 과정의 공부라든가 오프라인 특강, 스터디 모임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명 밝혀주시고 제 밴드로 건너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요, 저랑. 얼굴 보면서 서울에서 주로 특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